여보세요? 오, 받았어, 전화. 오, 웬일이야. 어? 야, 원래 너 영상통화 걸면은 남자 전화는 안 받지 않냐? 여자가 거는 거만 받잖아. 왜 영상통화 걸었냐고? 아, 다름 아니라 내가 이제 너랑 같이 또 마술하는 친구잖아. 그러니까는 요거 엄청 특이한 카드 있잖아. 이거 같이 개봉하려고 전화 걸었지. 이게 여기에 카드가 12개가 들어있어. 야, 근데 이게 지금 일반 그런 바이시클 브릿박스랑 완전히 틀려. 봐봐. 야, 휴지 케이스 아니다. 야, 여기 가운데 뚫어가지고 휴지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어? 고급진 거야, 완전. 일단 보여줄게, 이걸. 봐봐. 깔끔하지 않냐? 원래 바이시클은 이렇게 비닐 껍질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이거는 비닐 껍질이 있더라고. 윗부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바닥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잘 보이지? 여기 보면은 터치라고 써 있고 오리진 카디스트리 카드라고도 있어. 카디스트리 뭔지 알아? 아, 카디스트리 몰라? 야, 아, 너 마술 요즘에 진짜 안 하는구나. 아, 진짜 연습 좀 해야겠어. 어? 연습을 해야 돼, 연습. 마술사는 항상 연습을 해가지고 손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카디스트리가 뭐냐면 카드 플러리시 알지? 플러리시 뭐뭐 할줄 알아? 3단 컷? 그 없어? 야, 안 되겠네. 지금 빨리 투베로 매직 너 구독해야겠다. 친구가 유튜브 하면은 좀 유튜브 구독도 해주고, 어? 또 영상도 좋아요도 눌러주고, 어? 댓글도 달아주고 그래야 된거 아니야?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보자고. 나도 이걸 처음 개봉해보거든. 일부러 내가 너랑 개봉하려고 내가 이거 안 뜯고 있었다니까. 참 진짜 나 좋은 친구지 않냐? 여기 보면은 특이하게 유리 껌딱지 떼듯이 이렇게 있더라고. 봐봐, 보이지? 이 절취성 같은 게 있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를 잡고 한번 뜯어볼게. 어? 뭐야? 야, 진짜 절취성인가 봐. 아, 절취성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절취성 느낌 나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돼 있네. 야, 근데 안 뜯겨. 아, 뜯긴다. 뜯어볼게. 야, 그리고 나 지금 손톱이 좀 이상할 거야. 왜 그러냐면 손톱을 잘랐거든. 내가 원래 손톱을 좀 짧게 잘라. 동전은 못 주워. 그리고 그 병뚜껑도 못 따. 캔도. 오. 야. 일단 이건 치울게. 아, 미안하다, 야. 야, 습관 쪽으로 내가 냄새를 맡았네. 이게 지금 느낌이 완전 틀려. 맨들맨들 하면서 부드럽기도 하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야, 이게 지금. 감촉이. 야, 근데 이게 영상 속에서 느껴질까? 영상 통화로? 너도 좀 느껴지지 않냐?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게? 그치? 오, 진짜 느낌 좋아. 야, 근데 이거 내가 설마 12대 사가지고 이거 다나 혼자 쓰겠냐? 어? 내가 또 너의 친구인데 내가 다음에 너 만나면 이거 한덱 선물로 줄게. 걱정하지 마. 어? 일단 한번 열어볼게. 오, 야. 장난 아니다. 봐봐. 이게 바로 오리진 아니겠어? 이 중에 하나를 내가 빼볼게. 야, 뭔가 엄청나게. 어우, 장난 아니다, 진짜. 야, 일단, 자, 야, 초점이 안 맞는다. 초점 좀 맞힐게. 초점 맞았나? 야, 지금까지 설마 초점 안 맞았던 건 아니겠지? 그럼 나 다시 해야 돼, 영상 통화. 어? 좀 카드가 왜 기울어진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아, 그냥 일단 안 되면 다시 찍지 뭐. 여기 보면 이제 터치 써 있고 오리진 카디스틱 카드라 써 있어. 뒷면을 봐볼게. 뒷면. 뒷면에는 크래프티드, 미안하다 콩글리시 해가지고 발음이 좀, 크래프티드 프롬 스크래치 폴 카디스트리. 처음부터 끝까지 카디스트리만을 위한 카드라는 거지. 위쪽을 봐보자. 뭐라고 써 있냐면 슬라이드 투 오픈이라고 돼 있어. 이쪽으로 당기면은 이제 열린다는 거지. 옆에는 터치, 오리진 카디스트리 카드 똑같은 멘트가 써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밑에는 카르타 문디라고 이제 그 카드 제조 회사야. 여기서 이제 제조했다는 거야. 밖에는 이제 비닐로 돼 있어, 비닐로. 한번 뜯어볼게. 아, 여기, 아우, 여기 특이하다. 여기 가운데 있어, 가운데. 원래 바이시클 카드는 이쪽 끝에서 이렇게 떼서 이렇게 감잖아. 아, 이렇게 풀잖아. 요거는 특이하게 가운데 있어, 가운데. 아, 근데 나 손톱, 아. 손톱이 짧아가지고 이게 안 돼. 야, 너 어떡하냐. 손톱이 짧아가지고 그냥 뜯을게.
풀풀하게 좀 지저분하게 뜯을게. 좀 손톱을 괜히 잘랐다. 손톱을 막 거의 살 파듯이 잘라가지고 일단 아 냄새 자꾸 맡고 있어. 뭐야? 아, 얘 안 열리는데? 아 이게 오오오오오 와 야 왜 쓰러지냐 얘? 와 야 박수 한번 치자. 와 대박 대박 사건. 다시 한번 더 잡고 이게 지금 밑에 잡으면 안 돼. 이거 그냥 밑에 여기가 이렇게 경첩이 아니라 뭐지 이게 이렇게 여닫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잡으면 막히고 윗부분을 잡고 탁 얘를 그대로 빼주는 거지. 야 일단 케이스 한번 봐보자 이렇게. 야 진짜 너무 멋진 거 아니냐? 와 봐봐 내부도 내부는 잘 안 보이는데 와 진짜 너무 멋지다 이거.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케이스는 이따 빼놔야겠다. 이거 봐봐 이것마저도 비닐로 돼 있어. 이것도 아 여기도 있네. 와 이게 보일지 모르겠다. 봐봐 그치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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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야 이런 디테일. 근데 안타깝게도 난 손톱이 지금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오 된다 된다. 그래 바로 이 맛이지. 어, 봐봐 야, 이 정도의 섬세함은 진짜 오 일단 냄새부터 맡아볼게. 우리가 흔히 느끼는 바이시클 냄새는 아니야. 뭔가 그 농 속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냄새? 뭔가 푸근한 냄새인데 일단 이거 빼줄게. 야 이건 버려도 될 것 같아. 오오야 오, 느낌이 틀려. 느낌이 완전 다른데? 이 원래 바이시클 옆면을 만지면은 까칠까칠거리거든. 근데 얘는 엄청나게 부드러워. 느낌이 완전 부드러운 것 같아. 일단 여기 한번 봐보자. 구성부터 보면은 이렇게 터치 learn more about touch at www.cardistate.touch 사이트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라는 거지. 뒤에는 뭐라 써있지? 상당히 부드러운 종이를 사용했고 그리고 대비가 상당히 높다. 색깔의 대비가 진짜 그런 것 같아. 엄청나게 색깔이 여기는 밝은데 여기는 또 엄청 다크하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설명 상세하게 적혀있는 것 같고 요거는 뺄게. 그리고 요거는 오리감이라 해가지고 이제 종이 접기 하는 거야. 이제 종이를 접어가지고 스마트폰을 거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폰을 거치시키면 이제 어플을 보면서 이제 카디스트를 배우고 그런 거지. 투베럴 매직 구독 누르고 투베럴 매직 배우면 돼. 알겠지? 좋아 역시 내 친구야. 역시 친구가 짱이야 역시. 그치? 소장용으로 빼놓고 이 카드는 특이하게 51장으로 돼 있어. 굳이 세워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와 야, 너무 부드럽다 진짜. 그리고 페이스를 봐봐. 앞면이 전부 다 똑같다. 특이하지 진짜. 말 그대로 뭐라고? 오리진 카디스트리 카드라는 거야. 플레인 카드가 아니라 카디스트리 위한 카드.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돼 있어. 먼저 첫 번째로 해볼 거는 패닝을 한번 해보자. 패닝. 오 와 너무 멋지지 않나? 야 손톱은 짧지만 패닝은 멋져. 다시 한번 더. 와 여기 라인 봐봐. 라인 라인이 너무 예쁘다. 한번 앞면으로 봐보자. 앞면으로 와 진심 존예 진심. 야 장난 아니야 장난. 와 여기도 진짜 예뻐 진짜. 일단 패닝은 진짜 잘 되고 이게 원래 바이시클은 받자마자 이게 막 엄청 미끄러워가지고 막 팍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바이시클보다는 덜해 그 미끄러움이. 확실히 바이시클보다는 덜하고 그리고 손으로 잡았을 때 너무 미끄러워서 막 흘러내리지도 않고 뭔가 딱 맞는 느낌? 진짜 카디스트를 위한 카드가 맞네 이게. 이번엔 스프링 한번 해볼게. 스프링. 오 아 카드가 원래 딱딱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부드러워. 카디스트리 피니쉬라 해가지고 새롭게 개발을 했나봐. 그래가지고 새로운 코팅이 적용되는데 지금 이 카드에서 느껴진 느낌, 이 뭐냐 브릿박스에서 느껴진 느낌,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 마저도 느껴진 느낌이 다 동일해.
완전히 다 똑같아. 진짜 와, 나 이런 카드는 처음 본다 진짜. 여기 터치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살짝 느낌이 느껴져. 이쪽 부분에서 터치 부분만. 오 진짜 장난 아니다. 파로 셔플 되나 해볼까? 파로 셔플이 안 된다고 하던데 파로 잘 들어가는데? 파로 잘 들어가. 이럴 때 자이언트 패닝을 한번 해주는 거지. 어? 야. 일단 파로 셔플도 잘 들어가고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면은 좀 약간 이렇게 흔들어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세게 하면 카드가 이제 상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질이 들여지면은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마술을 좀 하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기술이 들어갔네. 얘 같은 경우는 매직을 할 수가 없어. 이미 카드가 똑같기 때문에 뭐 체인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스냅 체인지 같은 거 막 이런 거 해줘도 소용이 없어. 오직 그냥 카디스트리 묘기만 해야 돼, 묘기만. 와, 나중에 내가 이거 묘기한 거 영상 찍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공유할 테니까 좋아요 좀 꼭 눌러줘, 알았지? 역시 너는 믿을만한 친구야. 그리고 이거 말고 내가 또 산 게 있어. 월급 다 털어가지고 산 건데 요거 봐봐, 요거. 이거 이제 연습용 카드거든? 근데 내가 일단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좀 붙여놨어. 이거 막 붙더라고, 서로. 그래가지고 붙여놨는데 이런 거 할 때 분리가 안 되고 연습하기가 좋더라고. 근데 이거는 아직은 뭐 추천하기는 이를 것 같고 좀 더 사용을 해보고 너한테 말해줄게. 야 그래도 오늘 너랑 같이 개봉하니까 너무 재밌다. 야 다음에 같이 스트릿 나가자. 내가 스트릿 나갈 때 너한테 영상통화 걸 테니까 진짜 완전 재밌게 해줄 테니까 그때 스트릿 한번 같이 하자고. 알겠지? 알았어. 아무튼 너도 잘 들어가고 밥 맛있게 먹어. 내가 먼저 끊으라고. 알았어. 끈다. 안녕.